지난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막혀있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됩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습니다.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청와대 앞길은 야간에 일반 시민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경호구역이 됐습니다. 낮에도 진입로마다 설치된 초소에서 경찰 검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경호가 다 잡았었어요, 차를. 그러니까 대통령과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혀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청와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세기 만에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개방구역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부터 춘추관까지 430m 정도로 24시간 개방됩니다. 청와대 진입로 곳곳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간이 초소를 만들어 단순 교통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섯 곳의 검문소에 설치됐던 차단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떤 불안한 요소들은 저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안구역과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청와대는 개방 첫날인 오는 26일 밤 8시 시민이 참여하는 산책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